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책을 만드는 에디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를 많은 분들이 마녀 체력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왜냐하면 마녀 체력이란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마녀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마술을 부리는 마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주셨냐면요. 만남 체력은 없냐? 수학 체력 써달라. 신녀 체력도 필요하다. 육남 체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마녀 체력은 무슨 말씀인지 짐작은 가시겠지만 만남 체력, 수학 체력, 신녀 체력, 육남 체력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만남은 마흔 남자, 신녀는 쉰 살의 여자인데 수학이랑 60살 남자, 육남은 알겠어요. 수학이 뭐예요? 20살 학생. 우리는 젊다고 생각을 해서 20살은 체력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살을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이 나이 때의 친구들도 체력이 약해졌다고 해요. 왜 마흔 여자만 체력이 필요하냐? 마흔 남자도 체력이 필요하다. 20살 학생도 체력이 필요하다. 쉬운 여자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60 먹은 남자들도 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이구동성으로 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쩌면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런 위기의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까요? 아니요. 전혀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아나운서님 체력 좋으신가요? 아니요. 저술 체력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몸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시면 이 몸에서 약간 신호를 보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신호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입사하고 늘 운동을 안 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한 35 전까지는 좀 피곤해도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나? 생각이 요즘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젊을 때는 젊음 하나로 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점점 더 어깨는 무거워지고 바닥에서 몸은 잘 안 일어서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막 발도 저려오기 시작하고 네. 예 그렇게 몸이 어떤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렇게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신문에 헤드라인에 뭐라고 쓰냐면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튼튼했던 다리나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계속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뭔가 균열이 났거나 아니면 나사가 빠졌거나 뭔가 철골이 흔들리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런 위기가 신호를 보내도 대부분은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합니다. 그렇게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지금은 몸이 안 좋을 때니까 조금씩 운동을 해야 돼. 지금 많이 몸이 나빠졌어. 이렇게 주는 신호를 잘 알아듣고 있다가 근데 단순히 신호만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커다란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요. 저는 아까 책을 만드는 에디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뱅이였다가 굉장히 저질 체력의 책을 만드는 그런 에디터가 도대체 어떤 신호를 어떻게 알아듣고 어떤 행동을 해서 아침형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새벽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을 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보다도요.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차린 건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막 굉장히 뚱뚱한 몸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달리기 대회예요. 왜냐면 이 아버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나가서 달리기를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저희 남편도 치킨을 뜯다가 없어져서 어디 갔나 했더니 달리기를 하겠다고 저 앞에 나갔는데 저한테 평소에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어요. 내가 소싯적에 운동을 좀 하고 뭐 볼도 좀 차고 이 체력은 끄떡없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웬일? 휘슬 소리가 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5미터도 못 가서 착 하고 미끄러졌어요.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또 5미터도 못 가서 착 하고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야, 이게 정말 남자로서는 굉장히 망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봤죠. 아들 반 친구들까지 다 봤죠. 이 사람이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와신상담이란 한자성어 아세요? 누울와 땔나무신 핥틀상 쓸개 담자인데요. 이거는 뭔가 복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꼭 그런 걸꼭 하리라 할때 쓰는 한자성어인데요. 이분이 이날부터 와신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나 하면요. 동네 마라톤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운동회 때그 좁은 운동장 한 바퀴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두 번이나 넘어졌던 사람이 42.19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그런 쾌거를 이룩합니다. 뿌린 지점에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걸 보고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마흔 넘어서 운동장에서 넘어지다가 달리기를 시작하더니 저렇게 42.19라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뛸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딱 끝났어요. 참 대단하다. 그 옆에 사는 저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3년 차 에디터였거든요.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또 일도 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그때의 소원은 뭐였냐면요.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말은 물론 퇴근하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잠드는 나날. 그런데 그게 바로 저한테 몸이 보내는 신호였죠. 왜냐면 한창 열심히 활발하게 살아야 될 30대인데 이건 뭐 저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다는 건 이미 그 몸이 너좀 정상이 아니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런데 저한테 좀더큰 아주 위급한 신호가 왔어요. 뭐냐면 저는 이때 30대 중반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약간 분노 막 이런 게좀 쏟아졌어요. 왜 나는 한창 젊을 때 이런 병에 걸렸나? 난 끝났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요. 물론 이때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신이 계신지요? 저한테 조금 더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격려가 되는 신호를 하나 보냈는데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예요. 뭐냐면 너는 머릿속으로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길을 직접 걷거나 그 일을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리산에 가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희랑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 다섯 쌍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들 마흔 즈음의 나이가 돼서 이제 오래간만에 부부가 쌍으로 지리산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리산 왔으면 천왕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섯 쌍의 부부가 쫙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한 파는 나는 지리산 천왕봉 가고 싶어 올라갈 거야 하는 파와 나머지 반은 야, 산에 금방 내려올 걸왜 올라가 하는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사람들인 거죠. 저는요, 사실 올라가고 싶었어요. 왜? 아, 이거 남편이랑 부부 동반해서 지리산에 놀러 왔는데 산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일 잠만 자는 저질 체력의 저는 지리산에 너무 올라가고 싶었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했고요.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 오는 걸 화가 나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나는 어쩌면 이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절망감이 제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좀 다르게 살아보겠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수영을 끊고요.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질 체력에 전혀 몸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수영을 갑자기 배운다고 그 수영이 잘 되겠습니까? 남들은 막 앞에 진도를 나가는데 저는 거의 3개월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나도 늘지 않았지만 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조금 더 해볼 거야. 적어도 6개월은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늘지 않아도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 내가 타고난 저질 체력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몸한테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줘봤나? 아니었어요. 항상 수영을 끊다가도 한 달 하다가 말고 뭔가를 헬스클럽도 가다가 한 달이면 끊고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제 몸한테 훈련할 시간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몸이라는 게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머리보다 더 좋아요. 아, 이 몸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1m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다. 제가 수영을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26m, 27m, 30m 그러다 보니까 저는 50m를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요. 50m에서 100m, 150m는 금방 쑥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을 갖고 실험을 한번 더 해봅니다. 수영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잘했는데 혹시 다른 운동도 잘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달리기에 도전을 합니다. 수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집 앞에 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달밤에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 나가서 딱 한 바퀴만 돌자 하고 진짜 한 바퀴만 딱 돌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달리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막 1km, 3km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평소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당장 3km 정도를 뛸 수가 있겠어요. 그날은 200m짜리 한 바퀴, 그 다음날 나가서 두 바퀴, 그 다음날 나가서 세 바퀴 이렇게 한 바퀴씩 늘려가다 보니까 저는 한 달쯤 되니까 한 10바퀴를 끄떡없이 돌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야, 달리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자전거를 또 타게 됐어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많죠. 저도 못 탔어요. 40살 될 때까지. 왜 못 탔냐면 어릴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탔는데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저희 집 앞에서 그 출근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한 세 정거장쯤 가야 되는데 그 구간이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자전거 한번 타보는 게 어때? 그래서 아주 작은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막히는 교통구간을 피해서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잘 못 갔죠. 버스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무서워서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느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자전거를 조금씩 타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슈퍼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그래서 집에까지 타고 오는 그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나도 수영 조금 해. 달리기도 조금 해. 나 자전거는 당신보다 더 잘 타. 그죠? 저도 그렇게 동네에 사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주머니들처럼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한 번 더 큰
변화를 겪는 그런 신호가 왔어요. 어떤 신호가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일요일 저희 남편이 자전거를 연습하러 저기 미사리 쪽으로 간다고 저보고 갈래 말래 하고 물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아마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아, 난 잠이나 자고 싶어. 그런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타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남자들 한 30명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죠? 헬멧 쓰고 딱 달라붙는 바지 입고 그 가는 사이클 타고 이런 남자들이 30명쯤 모여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인사를 하더니 막 그 호수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막 자전거를 사이클을 타고 달리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 앞에서 딱 멈춰섰는데 헬멧을 딱 벗는데 놀랍게도 여자였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런 남자들,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이랑 다 같이 타는 사람들은 다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여성이 그 사이에 끼어있던 겁니다. 그 여성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30km, 40km 달리고 난 뒤였는데요. 아, 이제 자전거 두고 뛰어야 돼요. 같이 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남자들 틈에 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한 10km를 또 달린다고? 그분은 젊은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둘 키우는 직장을 다니는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심지어 저랑 동갑이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여성인데, 나이도 같은데, 심지어 키도 저랑 비슷한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남자들과 어울려서 쌩쌩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고 저는 바구니 달린 네발 자전거 수준의 자전거를 타고 동네 슈퍼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인가. 이건 운명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희망을 품고 제가 겁도 없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남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아, 마라톤 클럽에 들어서 일단은 긴 거리를 한번 뛰면서 이 몸의 체력을 길러보자.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동아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처음엔요, 그 제한 시간이 5시간이거든요. 5시간 안에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왔죠. 5시간 하고도 1시간을 넘겨서 거의 6시간 가까이 들어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교통통제가 풀려서 차가 막 다니는데 거기를 같이 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아, 마라톤을 하더라도 조금 빨리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마라토너 이영미를 선포하는 독립선언서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달리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철인 3종 대회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회를 신청한 전날부터 하필이면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면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 비가 제발 더 많이 많이 와서 대회가 취소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회는 한다는 문자가 왔고 새벽에 운전을 해서 그 대회장에 갔는데 이건 뭐 그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려고 딱 앞에 나섰는데 황토물이 막 넘실대죠. 뭐 거의 파도 수준이에요. 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 다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원단에서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저 여자분은 왜 대회 나와서 시작을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물에는 들어가 보자. 2m도 못 갔는데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귀신, 유령, 괴물 이런 거 무섭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 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아까는 제가 수영을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영을 못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런 공포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컥컥컥 대다가 제가 결국은 손을 들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 끝이죠. 아마 여기서 제가 포기를 했으면 저는 다시는 창피해서 입에 철인삼종이란 말도 못 얹고 아마 그런 상태로 살았을 텐데, 제가 응원단 틈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누구냐면 제 어린 아들이 엄마가 첫 대회를 나간다고 같이 응원하러 나왔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 아이한테 예, 무서워도 참고 좀 한번 해봐. 그죠? 아이가 수영대회를 나갔다면 제가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서 격려를 했을 텐데, 이건 뭐 아이 앞에서 제가 무섭다고 막 기어 나오는 판인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무서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남들 다 수영 끝나는 동안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750m 두 바퀴를 돌았고요. 내친 김에 달리기도 마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철인삼종 대회를 완주를 했고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나는 첫 대회를, 비록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는 안 탔지만, 결국은 첫 대회를 완주한 철인삼종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작습니다. 밝히면요, 153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철인삼종 운동을 하고 저렇게 연습을 할 때는 180도 넘는 저런 거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키가 작은 게제 40살 될 때까지 콤플렉스였어요. 모든 게안 되면 다키 탓했어요. 전교 회장에 나갔는데 애들이 안 뽑아졌어. 키가 작아서 그래. 이번에 임원에 나가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왜 임원으로 날안 뽑아주지? 키가 작아서 그래. 뭐든지 안 되면 키 탓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다는 건 허약하다는 이미지고, 그런 허약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중요한 일을 못해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걸 제 콤플렉스로 생각했는데, 어떡합니까? 작게 태어난 거 제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이런 철인삼종 운동을 하고 체력이 강해지면서 저는 키가 작은 게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키 작으면 어때? 내가 강한 체력의 소유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씩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난 나이가 너무 들은 거 아닐까? 나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 얼굴이 못생겼을까? 그런데 체력이 강해지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기면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자전거 타고 나올 때의 복장 보셨죠?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점잖은 복장으로 회사를 다니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아까 그 이상한 남자들처럼 딱 달라붙는 옷에다 헬멧 쓰고 막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이상한 나라에서 놀러 간 앨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